너를 사랑해 아아아아 어때요? 미용실 언니야 머리도 예쁘게 만들고 의사요 아픈 사람들 고쳐주고 비행기 조종사요 나도 태워줘 준혁이 어린이 얘기해보세요 전 아칸이 될 겁니다 인구수 4를 차지하고 지상과 공중 공중력의 30으로 적을 압도하는 유닛이죠 1대1은 적수가 없어요 문제는 템플러와 합체해야 아칸이 될 수 있는데 빨리 템플러를 찾아 결혼을 해요 이 영어 정말 압도적입니다. 아, 13분 53초 이 영어 감탄을 다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뭐 상향 평준화 얘기도 참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가면 갈수록 선수들이 어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속에서 다들 열심히 하기 때문에 네, 누구 하나 이렇게 툭 굵어지는 선수는 없다는 네, 말도 안 됩니다. 네, 정말 그 지난주에 보여줬던 이재동의 경기 또 오늘 보여준 이영호의 경기 뭔가 좀 격이 다르구나라는 게 정말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진짜 네. 네 정말 이영호 선수가 즐겨 쓰던 빌드를 구성원 선수가 오히려 들고 나왔는데 이영호 선수는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플레이 자체가 완벽했고요 무엇보다도 구성원 선수는 어쨌든 저 레이스는 간만큼 중요했죠 왜냐하면 팩토리는 어차피 밀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이 레이스의 가장 그 결정적인 역할은 큰 그림을 그리는데 핵심 요소거든요 장기전을 끌고 하더라도 좋은 자리를 잡고 정찰하고 이런 용도인데다 초반에 이 레이스는 적어도 이영호가 팩토리가 늘어났던 만큼 클로킹을 활용해서 조금이나마 붙들어 놨어야 돼요 근데 붙들어 놓지 못했기 때문에 이영호 선수는 이 레이스 어떤 그 이후에 바로 이제 타이밍 지출한 거거든요 사실 네. 그게 컸던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하면 되는지 아는 겁니다 이거 이 빌드를 많이 써봤으니까 레이스 브로커 그리고 나가면 나와서 막아봤자 뭐가 막겠냐는 거야 자식이 들어가잖아요 네 지금 이 탱크들 이렇게 배치된 것도 이영호 선수는 눈으로 못 봤거든요 네 뭐 컴셋을 뭐 중간에 뭐 찍어보고 이 위치에 탱크들이 있는 걸 딱 보고 뭐 이렇게 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오히려 이 레이스가 참 구성호 선수는 원망스러울 겁니다 이영호 선수가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좌측 라인으로 가는 경로가 일반적인 경로인데 이영호 선수는 굳이 레이스를 잡으러 갔다는 느낌보다는 저쪽에 라인 잡고 있는 그 형태까지도 생각을 해서 그렇죠. 우회해서 갔던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랄까 좀 기가 차는 기분이 좀 더 드는 거예요 예, 이러고 재빨리 딱 조여놓고 예, 추가 멀티 끊으러 다니기 야, 뭐 그러니까 네. 도대체 그러니까 이영호가 출전한 경기에서 결승까지 가려면 네. 이영호를 안 만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막, 이런 경기를 가지고 안 만나는 게 그밖에 없어요. 손오공이 막 부처님 손바닥 안에 뭐 막 이런 그 네, 서유기에 나오는 이런 얘기들 인용 많이 하고 참 많이 그러는데 근데 그건 손오공과 부처님이잖아요. 이건 이제 같은 프로게이머 아닙니까? 네. 네, 정말 이렇게 진짜 이영호 손바닥 안에서 내가 놀아난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들 정도로 압도적으로 완벽하게 원사이드하게 경기력뿐만 아니라 심리적까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당하고 나면 구성훈 선수가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네. 심지어는 구성훈뿐만 아니라 네, 지금 대기실에서 지켜본 다른 선수들도 다들 혀를 내두르더라고요. 네. 네. 저 정도 경기하면 중계할 것도 없습니다. 뭐가 공방이 있어야죠. 그냥 쭉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수월하게 쭉 갔습니다. 자, 이렇게 또 그룹 B 이영호 1위, 김명훈 2위로 이제 8강 진출했고요. 그룹 C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과 연보상이 붙습니다. 선수들을 만나보시죠. 가속이 힘든 교회 사리그 16강 늦게 놓인 신동원은 8강 진출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대한항공 스타리그 시즌2 16강 신동원 대 연보성 구분의 감비상 대한항공 스타리그 시즌2 오늘의 세 번째 경기입니다 자 먼저 반드시 2승을 찍어서 제 연기를 만들어내는 CJ의 신동원입니다. 네, 뭐 조기영 감독의 팀 이탈로 뭐 선수들이 큰 영향을 받진 않았을까. 그게 이제 또 이제 궁금해가지고 그거부터 제일 먼저 네, 선수에게 물어봤는데 뭐 이재용 코치 중심으로 해서 아주 뭐
토탈 모션 잘 단결되어 있고 그 이전과 그 이후와 선수들은 조금도 변화를 느끼지 않고 있고 동요하지 않고 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오늘 경기도 자신 있다고 했습니다. 네, 오늘 특히 뭐 큰아버님 뭐 지난번에도 오셨는데요. 가족들과 함께 와서 열띠게 진짜 신동호 선수의 제 경기를 바라시면 가족의 사랑까지 가족의 기대까지 있으니까요. 신동호 선수 좋은 경기 후회 없는 경기 펼쳐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요즘 8강의 맛을 제대로 보기 시작한 연보성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MS 8강 진출과 더불어 이제 스타리그에서도 오늘 경기에 뭐 물론 이후에 또 재경기 가능성까지도 지더라도 말이죠 있긴 합니다만 스타리그 일곱 번째 스타리그인데 8강 한 번도 못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 한을 연보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풀 수가 있는 겁니다. 네, 2승 1패로 16강을 마감을 했지만 이재동에게 그리고 또 고재욱에게 패하면서 8강 진출 좌절했던 이 기억이 있는데 정확히 기억하고 있고 보자마자 그 얘기부터 꺼냈습니다. 무슨 선수. 예, 그때 전차를 밟지 않겠다. 그래서 반드시 이기겠다라는 포부를 밝혔고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마디 더 했습니다. 예, 1등으로 진출하면 영어로 안 만나잖아요. 네, 영어는 안 만나야 됩니다. 물론 만났으면 이겨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안 만나는 게 제일입니다. 방금 저 경기 보셨잖아요. 그런 이용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억하시죠? 네, 신동원 선수, 자, 큰아버님 그리고 이제 가족들의 모습이에요. 네, 그러면 그냥 그 씨가 미남 씨 집안이네요. 네. 라이 뭐 그런 거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네. 자, 연보 선수. 그리고 신동원 선수 최근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나쁘진 않아요 신동원. 그렇습니다. 뭐 가끔 저그전에서 좀 발목을 잡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세종적 중원 가운데 테란젤이 가장 좋고요. 거기에다 최근 3연승을 달리면서 나름 활약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EMS와는 연보성은 야 개인 리그 기준 아마 데뷔 최고의 현재가요. 네, 워낙에 분위기가 좋고 특히나 저그전에 있어서도 최근 이재동을 두 번이 그 완벽한 플레이를 하는 이재동을 두 번을 이긴 그 자신감이 정말 스스로도 뿌듯하고 남들한테 막 자랑하고 싶고 이럴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스타리그 8강을 하고 나서 자랑을 해야죠. 그럼요. 자랑을. 예. 그러니까 연보 선수가 뭐 김태경 이재동 이렇게 진짜 대역급 선수로 격파하면서 이제 개인리그가 별 생각 안 나는 개인리그 존재가 없는 이거가 다 도로 털어버리는 거예요. 네, 뭐 항상 잘했었지만 정말 2010년도 특히나 이번 시즌을 통해서 연보 선수가 뭔가 막혔던 게 좀 뚫리는 듯한 느낌. 근데 확실히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최고 기록 깨야죠. 8강 무조건 가야 되는 겁니다. 아까 대한항공 스타리그 그 이벤트 있잖아요. 어디까지 가봤니? 연보성 어디까지 가봤니? 16강 2승까지 가봤어. 이게 다예요. 8강이 아니에요. 16강 2승 1패까지 가본 거죠. 16강 내가 하위가 아니고 상위 3자 재경기 가봤어. 네, 근데 하위 3자 재경기에서 재 경기한 다음에 진출했어. 이거보다 진짜 몇백 배. 그렇게 해서 8강 간 선수는 우승까지 할 수 있는 거고 상위 3자 재경기까지 가봤어. 근데 거기까지밖에 못 가서 재경기에서 2패에 떨어져. 그건 그냥 16강이에요. 그렇습니다. 16강이에요. 야, 이에 봤어 이제 신동원 선수. 뭐 태난전 최근에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거든요. 연보성 이게 또 위협적인 존재가 분명히 요즘 경기 보면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좀 상대적으로 힘겨운 상대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과정 자체가 신동원 선수 뭐 태란 전태양 선수 잡고 아주 그 좋은 분위기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전태양을 두 번 잡고 그리고 장명훈 선수도 한 번 잡고 아주 좋아요. 신동훈은요. 네. 그러면 신동훈 선수가 이제 그 연보성 선수와 공식전은 없어도 비공식전 한번 졌잖아요. 예, 이번 그 우리 그 대한항공 시즌 2 예선전에서 왜 16강에서 이제 공석이 생기다 보니까 그 자리 메꾸는 그 와일드카드는 했고 그 와일드카드전 그 매치 포인트에서 연보성이 바로 그 신동원 선수도 이겼습니다. 예, 근데 그때 신동원 선수는 좀 하루 종일 예선장에 있고 막 이런 게 좀 지치고 하다 보니까 좀 도박적인 이런 그 수를 그냥 썼었고, 예, 오늘은 제대로 된 소력전을 한번 할 때예요. 물론 뭐 맵이라든지 맵에서의 뭐 양 선수의 전적이라든지 이런 조건을 감안할 때는 신동원이 굉장히 좀 불리한 상황이긴 한데, 예, 그랜드라인이 SE 버전을 바뀐 다음에 테란이 정말 엄청나게 앞서고 있고. 예, 그 저그를 위해 비상드림 라이너가 있는 느낌이라면 테란을 위해 그랜드라인이 있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다가 연보성은 이 맵에서 공식전 5전승, 와 그중에 저그전 3전승, 오리지널에서 신대근 이겼고 SE 버전에서
차명환 그리고 신노열. 와, 예. 이런 상황에서 연보성 선수를 제압하는 게 데이터상으로 약간 힘들어 보이는데 하여튼 신동원 선수는 순수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길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아, 이런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양 선수 경기 준비 끝났어요. 해서 경기 시작. 신동원, 전태양 두 번, 정명원 한 번 더 먹거든요. 전태양이 누굽니까? 이영호 빼고 제일 빠르고 정명원 선수는 이영호 빼고 제일 단계 동주 안정적인 선수 아니야? 그 선수를 잡은 신동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요? 그 테란 중에서 가장 묵직한 느낌, 가장 단단한 껍질이 가장 단단할 것 같은 이런 느낌. 네, 네, 울트라 테란이지만 울트라 같은 느낌을 주는 연보성마저 제압을 한다면 신동원 선수 어떤 테란이어도 두렵지 않다라는 자신감, 예, 승리에 더불어서 그런 보너스가 챙길 수 있어요. 요즘 분위기는 한데 연보성이 저그저이 초기 좋아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장기전에 능한 그런 기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랜드라인에서 강력한 거죠. 네. 자, 신동원도 테란전 3연승 중이고요. 연보성은 저그저이 2연승 중입니다. 센 선수 이진욱을 두 번째로 잡았거든요. 과연 이번 승부는 어떨지 정면 승부 바로 승부를 가려보겠습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신동원 선수의 진영입니다. 이곳이에요. 그리고 연보성입니다. 경기 전 요즘 아무리 잘 풀린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몸도 풀고 손도 풀고 경기 시작하면서 심호흡 하고 이러면 경기에 서서히 집중하고 몸을 이제 달아오르게 하는 거예요. 네, 뭐 하여튼 연보성 선수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맵에서 워낙 좋은데 뭐 특히나 뭐 36강에서 차명환 선수 이길 때 되게 재밌었지 않습니까? 차명환 선수가 그 별로 그 뭐 자원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보성 선수에게 마페러시를 하면서 예, 좀 소위 이제 벙카를 치자. 예, 거기 와서 약을 팔아 그래서 이제 연보성 선수 멋지게 이겼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과는 달리 신동원 선수는 예, 이 맵에서 토스전 1승이 모든 공식전이거든요. 예. 네. 네. 야, 연보성 선수가 일단 강하게 전진 배럭으로 어느 정도는 12 한마당 플레이를 좀 노리는 벙커 플레이를 노리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더욱이 직선거리도 가깝습니다. 네. 아예 올인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찔러주면서 흔들어주고 그게 실패하더라도 이제 입구를 막아줌으로 인해서 빠르게 앞마당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일단 네. 준비를 했어요. 자, 이재동의 미래까지 걸린 경기입니다. 연보성 이기면 이재동이 조 2위로 올라가요. 재경기에 있어서 이재동이 연보성이 실력을 가진 테란이고 특히 저구전에 강점을 갖고 있는 우직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길 것이라 믿는다. 연보성이 그 기세 읽을 것을 알고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여기서 연보성 선수가 근데 뭐 그냥 만약에 무난히 이긴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재동이 2위가 되고, 야 참 스타리그는 8강에서 리쌍전 종종 보거든요. 네. 아 근데 순위상 이영호 네. 1등, 2등, 2등을 가능합니다. 네, 또 가능합니다. 네, 야 네. 일단은 지금 정찰로 이거 신동호 선수가 드론 플레이를 굉장히 잘해줘야 될 것 같고요. 자, 상대편의 초반 빌드 확인할 수 있으면 그렇죠. 저렇게 앞마당의 입구에 해당하는 지역까지 전진배라고 할 경우에는 12드론 앞마당을 한 저그에게 어느 정도는 무조건적으로 타격을 줄 수가 있고 막힌다 말이 갔어요. 예, 네. 뒤가 있어요. 드론으로 정찰하면서 머리를 빠진 거 못 봤기 때문에 일단 신동 선수가
뭐 여기서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경기 자체가 네. 완전히 꼬여버립니다. 지금 드론이 나왔다가 네덱기가 나왔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위쪽으로요. 여기 때릴 때가 아니죠. 엄버덩은요 전격적으로 안 받아 밀어버려야죠. 자 초반 자 나름 분위기 괜찮습니다. 거울도 가깝고요. 오야 SCB를 비벼가지고 좋습니다. 오 근데 머리들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죽으면 안 되죠. 예, 이러면 신동 정말 잘 막은 거거든요. 네. 예. 아,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이걸 잘 막았다고 보기 힘든 게 일단 그 드론 세 기를 또 잃었고 사실 여기서 연모 선수는 올인한 게 아니라 두기 이런 거 아니었나요? 네. 아, 네, 뭐 두기 정도 잃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여기서 올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예. 그래도 이 정도면은 예, 저런 그 강력한 벙커링을 한 테란에게 이 정도 막았으면 정말 잘 막은 거죠. 예. 네, 그리고 연보동도 진짜 돈 많이 투자한 게 아니니까 그 정도 하다가 뺐습니다. 네, 네 지금 막타 립구는 아주 그냥 막 두텁게 막아놨습니다. 네, 근데 지금 어쨌든 신동호 선수가 저글링을 지금 8개까지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피해 어떤 그 초반에 받았던 피해와 더불어 저글링 8개까지 뽑았는데 이거를 써먹지도 못하고 입과 막혀서 이후를 준비한다. 이건 분명히 연보성 선수가 좀 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연보성 선수가 벙커링 실패를 하는 과정에서 일꾼을 굉장히 다수를 동원했다든지 이런 게 아니었고 예, 연보성 선수는 초반에 뽑았던 머린만 소모를 한 가운데 하여튼 머린과 드론을 바꿔준 예, 이런 격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진짜 타산 이렇게 주판을 이렇게 튀겨보면은 연보성이 약간 이득 예, 이런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대신 추가 병력 SB가 돌파를 해서 정찰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8개를 뽑아놨으면 그거라도 해야죠. 지금 보조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이후에 저저글링은 정찰을 최대한 이제 막아야 되겠죠. 뭐 일꾼 정찰 부분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뽑아놨던 만큼 저저글링은 지속적으로 좀 살려놔야 됩니다. 저는 뭐 예, 연보성 선수의 어떤 벙커링 의도 같은 걸 갖다가 진작부터 좀 알고 드론을 미리미리 예, 뭐 준비해가지고 달려오는 머린들 미리미리 막 드론이 가서 맞이해주는 뭐 이런 형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동원 선수도 예, 저 정도면 정말 잘 막은 겁니다. 네. 예. 아, 이제 쓸릴 뻔도 했죠. 까딱 잘못하면 쓸려요, 그 상황에서도요. 네, 그래도 만약에 신동훈 선수가 메탈리스크 쪽을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는, 예, 네, 뭐 시작은 좀 연보소 쪽으로 유리하게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원배럭 상태에서 더블하고 나서 지금 공업까지 빨리 해주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배럭스에서 나오는 머린 숫자는 좀 부족하다는 거죠. 결국 메탈리스크에서 흔들릴 여지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동훈 선수 그거 좀 활용해야 그러네요. 됩니다. 머리 숫자는 얼마 안 됩니다. 마린이고 강해는 지겠습니다만은. 자, 곧, 자, 스펜 현재 반 정도 완성이 됐고요. 네, 자, 파벨까지. 일단은 뭐 초반에 벙커링으로 신을 낸 만큼, 테란이 뭐 테크도 드리고 초반에 좀 가난하게 출발한 이런 면도 있었고, 그런데다가, 앞마당 입구 쪽을 틀어 막고 출발했으니까 더블은 하기는 해야 되고, 네, 이러면 지금부터 테란은 완전 움츠러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도 추가 병력 심시티가 됐기 때문에 이걸로 앞바 가서 성큰 지어서, 예. 미탈리스크를 뽑는데 조금이라도 제약을 줄 필요성이 있고요. 아 그럼요. 자 연보성 이재동과의 경기에서도 저걸로 돌아서서 본진 체크합니다. 야 이거는 예. 결정 꽤 중요한 걸 봤어요. 예예예 뭐 정말 진짜 조금 후하게 점수를 준다면 결정적인 예 이런 정찰 성공이다라고 네.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좋은 타이밍에 저글링이 들어가 준 거예요, 진짜. 자, 예. 네. 그러면 이제 정면 압박 병력. 썬크 두 개째까지 준비하고 있지. 난 뮤탄은 안 나왔고, 찍기는 찍었는데. 자, 이제 신동훈 선수 뮤탈리스크가 어떻게 보면 후반을 준비하는 네, 열쇠가 될 수 있는 거. 상대적으로 연모 선수는 부족한 머린 부분을 잘 지켜야 됩니다, 지금. 네. 아무래도 지금 지를 선택했기 때문에 머리 숫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요. 와, 바리케이트 하나 더 만들려다 지도를 했고요. 전보성의 병력이 위협적이지 않다. 위협할 의도가 없는 것 같다. 네. 하고 방을 돌려봤을 때 알았습니다. 뮤탈 공격 바로 가죠. 예, 네, 어쨌거나 성큰 늘려라. 예, 이런 의미에서 연보성 선수가 나가는 액션을 취했었던 거였는데 늘리는 듯 하다가 예, 콜로니 상태에서 그냥 하나 뭐 취소해 버린 거. 예, 그리고 침시티 어떤 이런 틀어막기를 위해서 챔버 같은 거 짓고 있었던 거 패처리였는지 예, 그것도 치다가 취소한 거 등등. 예, 자원 손에도 얼마 안 보고 예. 이제부터 진짜 뮤탈리스크의 시간이 왔거든요, 진짜. 네. 근데 아직은 숫자가 많이 모인 상태는 아니에요. 상대 터렛 위치 동선 파악했습니다, 지금요. 아, 이렇게 들어가야 되구나. 보고 최대한 살아서 네. 빠져나가야죠. 지금 신동원 선수는 이 뮤탈에 혼을 불어넣어야 돼요. 네.
어차피 지금 머리 숫자 예 지속적으로 줄여주는 게 지금 신동 선수의 해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곧 4배로 떨어졌어요. 현재 네. 돌아가고 있어 4배로게요. 지금부터는 문제가 되는 게 연무성 선수로서는 뮤탈리스크는 한기 줄여나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똘똘 뭉쳐있으니까 예 그런 가운데 연무성 선수는 뭐 미사일 터렛 등등 투자해야 되는 것도 엄청나게 많고 네.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연무성 선수 한 번에 일단 배럭 뛰어서 이제 세 개째 배럭성 네 그래도 어쨌든 연무성은 오 그래도 네, 공업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머리 숫자를 좀 아껴주면서 체크 올리게 되면 또 연봉 선수도 괜찮고 그냥 뭐 어차피 신동훈 선수도 추가장해주면서 지금 시간 벌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빙고 잘 찾아야 됩니다. 계속 때려야 돼요. 때리다 보면 SDB도 걸고 아 이거 터렛 4개 자 퇴각하다가 꽤 많이 맞습니다. 그러면 11진 또 적히 한 보상에 보내요. 어차피 상황 자체는 지금 단기 승부가 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네, 이렇게 해주면서 신동훈 선수를 넣고 준비해야 되고요. 네. 일반적으로 전격적으로 안 끝나면 이 맵은 결국 뭐 메카닉 가고 뭐 장기전 갑니다. 예, 사실상 그 비상 드림라이너에서 이재동의 메탈리스크도 막아내고 이겼던 연보성이긴 합니다만 사실상 지금 단계에서 만약에 그 신동원 선수가 뮤탈리스크에게 계속 힘을 주는 플레이를 하면 비상 드림라이너 못지않게 연보성은 괴로운 상황이에요. 예. 아, 그렇지. 전해를 이거 네. 너무 맞는데요 지금. 아우, 비리만 심없는 그. HP 빠진 뮤탈만 죽어서 두 개 네, 없었어요. 거기다가 상대적으로 지금 괴롭힌다고 괴롭히긴 했으면 연모 선수가 머리를 잘 모아가지고요. 야 이거 어쨌든 그 초반에 유리한 상황을 연모 선수가 계속 이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자, 체제 전환하겠습니다만 그 전에 연보성이 판을 잘 짜고 있거든요. 네, 저 파이브에도 해체를 완성되고 드론들 바글바글 모일 때까지 일부러 좀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죠. 저 연보성 중앙지라서 어느 쪽으로 합니까? 자 이쪽. 아직 럭커로 네. 준비되지 않았어요. 발업도 안 될 저글링 그 뭐 한 줌도 안 되는 애들 뭐 죽음도 안 무섭죠 지금 공업 버리는데. 네. 아 저글링과 콤보로 말이 진짜 조금 더 줄여졌습니다. 자 그럼 파벳 11시로 달려들죠. 네. 아 에그의 옆에 도치로 말 굽고 있습니다. 연보선수 굳이 무리하지 않네요. 지금 상황 자체가 후속 병력과 앞에서 더욱더 거대한 병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러커 한두 기로서 수비하는 것 자체가 좀 힘겨울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연보 선수의 이 진출을 손해가 아닌 게 계속 게스 쓰게 만드는 게 효과를 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뭐 컨트롤만 해주면은 그 벌판에서 만나도 저 뮤탈리스크가 저 정도 숫자 머리냐 충분히 제압을 하지만 두 부대가 모였을 경우에는 더 무섭고 그걸 제압을 한다 해도 뮤탈리스크도 많이 다치기 때문에 네. 연보성 선수는 손해가 아니거든요. 아 예. 이거 신동원 선수가 분위기가 썩 좋지 않습니다. 드론을 충원할 타이밍을 지금 많이 벌지 못해서 유닛을 짜게끔 연보 선수가 압박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연보성이 최근 승률이 높은 게 이런 압박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도 장기전이 능하기 때문이죠. 네. 아 주력분이 빠진 사이에 네. 본진 한번 노려봤습니다만 들어가네. 정면입니까? 예. 러커 투색이 좀 되겠죠? 네, 지금은 이 압박으로 돈 쓰게 만들고 어차피 배슬 나올 때까지 후속타 합해지면 더 거대해지기 때문에 아 굉장히 어렵네요 신동훈 선수. 자, 빈곳이 있습니까? 자, 터렛 깨면서 길 만들어야 돼요. 동선 네.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주어진 이런 루틴으로 가는 것보다는 신동훈 선수가 약간은 러커가 조금은 늦어지더라도 뮤탈리스크에게 쪽에 힘을 약간 더 주는 건 어땠을까 하는 좀 드는데 네, 이번에는 좀 재미를 봤습니다. 그렇죠. SDB 네, 지금 바로 이 네, 활약의 신동훈 선수에게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네, 그래서 지금 말이 잘 잡아주는데요 이거 말이 왜 이렇게 잡아줍니까? 뮤탈리스크 뽑고 나서 가장 좋은 활약이에요 네, 지금 진짜 말이 없어 그 SDB 꽤 잡아주겠는데요. 그렇죠. 예, 예. 진작부터 뮤탈리스크에 뭔가 이제 혼을 싣는 예. 이런 형태로 갔어야 되는 거였고요. 여기는 성큰 다 깨질 때까지 참아야 돼요. 근데 예, 적을 넣고 모으면서 지금 이 뮤탈리스크의 활약도 예, 이게 어떤 그 대세 영향이 있느냐는 부분은 그래주면서 사실 디파일러 나와주고 막아주면 이제 숨통이 트는 건데 그게 아니라면 이건 여전히 위기라는 네. 거죠 신동훈 선수는. 네. 게이지보다 시간 끌어주는 성큰들은 네. 없어요. 탱크들이 언덕 쪽에 붙었기 때문에 언덕에 요거를 병풍을 활용을 해갖고 탱크 점사를 뮤탈리스크로 한 기 정도는 끊어주고 예. 그렇죠. 예. 더 참아야 돼요, 저거. 됐어요? 자, 그럼 갑니까? 앞에 탱크만 거절은 되거든, 앞에 탱크만! 데스를 못 잡았습니다만! 예. 이렇게. 러커 많아요! 네, 러커 워낙 많아요. 네, 탱크 하나만 잡아줘. 아, 디펜시브 절묘했습니다만! 네, 후속 병력 와야죠, 연봉선수. 네. 아, 좀 할까요? 예. 자, 이번에는 뱃살! 살렸어. 그런데 정면이 열렸어요.
아, 예, 예. 조금 더. 어, 가디언! 어, 콤보 나오는데요? 콤보 나오는데요? 예, 테란이 조금 더 좁은 곳으로 들어오고 저그가 넓은 곳에서 감쌀 수 있는 곳으로 약간만 더 유인해갖고 싸웠으면은 병력 손해를, 피해를 더 안 입었을 것 같은데. 신동도 잘 싸우니까. 신동도 아버지, 큰아버지 입술이 바짝바짝 갑니다, 지금요. 지금 이 신동 선수에게는 저 가디언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보통 요즘 그 가디언을 많이 씁니다. 디파일러로 넘어가는 그 위기. 왜냐면 테란이 압박이 너무나 거세기 때문에 그 중간 정도로 많이 쓰거든요. 아, 로코가 깊숙이 배치되면서 이러면 배치를 깨잡았고요. 병력 더 주가 이전보다 병력 빼야 돼요. 가디언을 위해서 앞마당 커맨드를 들어올리면서 동시에 그 시간 동안에 11시 앞마당까지 가져가면 이거는 신동훈이 잡는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요 장원 상황이 심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배스들이 떨어지니까 이래 뒤에 한 방밖에 못 써요. 원래는 이래서 뭐 갑필패다 갑필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가디언에다가 자원 투자를 정말 많이 해야 되는데 이레디에이스 취약하고 레이스 소수만 뽑아서 취약하고. 근데 신동원은 지금 가디언을 상당히 다수를 뽑은 게 아닙니다. 예, 실컷 잘 사용하던 뮤탈리스가 HP도 얼마 없던 거. 아, 야, 이건 자 이건 연보성이 한숨 돌릴 수 있을 만한 이거 절묘 플레이였어요. 이게 다는 아닙니다. 예, 어쨌든 지금 신동원 선수는 가디언 공격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이러면서 10시 저 앞마당, 아, 그 11시 앞마당만 확보할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지면 이거는 연보 선수 너무 힘듭니다. 장기전 가도 힘들어져요. 지금 앞마당 본진 플레이하고 있어요. 연보다 앞마당이 안 들어가서 단독마리는 그냥 도망가는 게 낫습니다. 단독마리는 도망가는 게 낫습니다. 나요. 어, 제 메딕도 없는데요? 네, 그냥 떨어지면 죽죠. 한 번 더 긁어요. 아, 얘네 버리네요. 버리네요. 자, 그러면 이제 위쪽에 위쪽 라인 다 먹으면 개스기지가 4개가 됩니다. 네, 연보당 막 안마당 뭐 해보게 뿐인데요. 네, 잘싸 연보당 선수가 뭐 예, 어, 마이크로 컨트롤이라든지 이런데 어, 지금 집중해서 예, 머린들 제압당해 전에 어커 한 기라도 더 줄여주는 여기에 집중할 때가 사실상 아닙니다. 네. 예, 연보당 특유의 판 크게 그리는 거한 플레이를 지금 가야 돼요. 예. 지금 여전히 신동호 선수가 아, 뭐 가디언 공격하면서 한 차례 시간 벌어주는 이 효과까지 좋았는데 그래도 확실히 승기를 잡으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어차피 지금 연보 선수 미래벌트 가져갔거든요. 만약에 신동호 선수가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지금 11시 앞마당인데 그 11시 앞마당이 타격을 받으면 결국 자원이 활성화 안 되거든요. 그게 어려워져요, 신동호는. 그리고 마인을 피하면서 어떻게든 딥파이더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저그가 다소 유리하게 가도 예, 테란이 약간 힘겨운 상황에서라도 좀 예, 반땅 싸움 이런 형태로 그 언덕에 이제 탱크 길게 배치하는 이런 걸 이용해서 남북전쟁으로 끌고 가면은 저그가 참 힘든 맵인데. 아, 어, 예, 뭐, 잠깐 쳐야죠, 잠깐 쳐야죠. 자, 그래도 연보성 아무튼 확장기자는 늘렸습니다. 예, 네, 연보성 선수가 이제 6시까지 차지를 하면서 라인을 딱 긋고 예, 반땅 싸움으로 가면 뭐 뚫느냐 못 뚫느냐 뭐 그런 상황에서도 디파일러 기차게 활용해서 뚫고 이긴 선수도 물론 있겠죠. 근데 굉장히 저거 힘겨운 상황. 그리고 다 메카닉은 네. 전환하고 이제 전환하죠. 네. 지금은 어쨌든 신동원 선수가 많이 따라왔고 그래도 연보성 선수가 좀 유리하게 경기를 펼치고 있는 거고요. 어, 그래도 신동원 선수 입장에서는 뭐 사켓을 확보하면서 제2멀티까지 돌리고 있는 연보 선수 상대로 싸울 수 있는 판을 마련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랜드라인 자체가 왜 테라에 좋고 연보 선수 강하냐. 바로 그 반단 싸움을 끌어나가는 능력이 연보 선수 굉장히 뛰어나기 그렇죠.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디파일러, 나는 디파일러를 보유하고 있고 상대 테란 연보성은 아직 다수의 탱크까지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 이런 원래는 승부를 걸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승부를 걸 정도의 병력은 지금 신동호 선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맵이 그랜드라인임을 감안하면 아, 연보성 선수가 비교적 어느 정도는 무리한 벙커링을 하고 그 이후에 더블을 했을 때 예, 투해 처리 상태에서 뭐 쓰레 처리라고 할지라도 유탈리스크에 힘줘 갖고 때리면서 승부를 보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예, 이 맵에서 장기전 가고 레이트 메카닉 소위 들어가면 저가 이게 되게 어려워요. 네. 예. 자, 그렇다면 신동호 선수 뭐 지금은 참고 있습니다. 지금은 걔도 축적하고 있어요. 지금은 드론을 좀 제때 생산을 해서 이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 거. 연몬 선수는 들어갈 이유가 없거든요. 압박해주면서 어차피 지금 장기적 구도로 만들었거든요. 반땅 싸움 가겠다는 거예요. 연몬성은 7시 먹으면 반땅이에요. 반반입니다 진짜. 이제는 총력전이 됐습니다. 신동호 선수 아 상대적으로 게스의 어떤 여유에 대해서 미네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 이후에 12시로 라인까지도 미네랄 멀티까지도 가져가야 됩니다. 자, 울트라 대회관 거의 궁극의 태클을 다 탔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액션 취해야 되거든요. 이대로 시간 가면 저쪽이 이렇게 네. 잘 싸우고서 진다 불려다 이런 얘기 들어요. 네, 연봉 선수 확실히 영리합니다. 지금 어쨌든 신동호 선수는 지사 그 센터 쪽을 테라 쪽에 내려버려가지고 사실 연봉 선수의 최대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장원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멀티라도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동호 선수가 사실 그걸 막으려면 뭐 드랍을 했든 아니면 뭐 영모탈이 됐든 뭐 이후에 어떤 그 여러가지 체제 전환을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장원 쪽으로 압박이 아직 강해요. 네, 메카닉으로 거의 나중에 가서 탱크 위주 그리고 이제 벌처의 마인으로 어떤 이 디파일러나 울트라나 아니면은 다수 아드레나글린 저글링에 대비하고 막 이런 테란 상대로는 사실 저거 해답이 뾰족히 없거든요. 예. 왕창 인구수 줄인 다음에 미리미리 업그레이드 해뒀던 예, 스파이어에서 업그레이드 해뒀던 걸로 뮤탈리스크 3부대 이상을 갑작스럽게 뽑는 사실 이런 거 말고는 네. 없어요. 예. 아 그런데 저글링이 과거에도 아 럭커 꽤 많이 죽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런 공격을 통해서 우회에서 7시 쪽의 멀티를 차단하고 오히려 자신이 12시 쪽의 멀티를 가져가려는 신동호 선수. 그래서 신경을 좀 분산시켜서 공격했던 건데 막혔고 7시도 막았어요. 영호성은 네, 조금 찔끔찔끔 갔다가는 병력 소모만 될 뿐이에요. 네, 이런, 모아서 한 방이 필요합니다. 마인 제거 정교하게 해야 돼요. 네, 이런 상황에서 영호성 선수가 어떤 버티면서 상대방이 그냥 말아서 네, 지쳐서 스스로 무릎을 꿇게 네, 스스로 지지를 치게 만드는 이런 플레이가 거의 진짜 압권적이지 네. 않습니까? 그건 예전부터 네. 잘했어요. 네, 지금 신동호 선수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대 멀티도 차단해야 되면서 자신도 멀티를 해야 되는데 연봉 선수 그 약점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2시 쪽에 라인에 대한 멀티 공략을 너무나 잘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럼 7시라도 밀 수 있습니까? 7시 정면 돌파 7시 당분간이라도 자격을 줘야 돼요. 자원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렇죠. 예, 조금씩 이렇게 타격을 줘야죠. 그렇죠. 예, 신동호 선수가 내가 지금 그 당시 그 부자가 아니고 나도 이제 결국에 와서는 저글링 울트라로 승부를 본다라는 생각에 너무 이제 자원 축적하고 드론 뽑는 데만 주력하면 안 되고요. 테란이 못 먹게 하는 것도 정말 예, 제대로 돼. 예. 예.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주면서 예, 아 근데 이거는 걷어낼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문제는 이렇게 해주면서 연모 선수는 어쨌든 탱크가 쌓이고 네. 있어요. 탱크가 7시를 간 사이에 지금 정면 들어옵니까? 네 봤어요 연모 선수. 연모 선수 기본병력 지금 어느 정도 되죠? 빨리 내려야죠. 5번은 다 하나 떨어졌고요. 아 울트라네요. 5번은 지금 얼마나 바로 울트라 예. 아, 야 근데 네. 여기를 닭성도 없이 그냥 들어갑니까? 디파일러나 죽었나요? 닭던 디파일러 죽었나요? 아무리 힘이 좋지만 네. 아니 뭐 울트라도 드랍이 되면서 저글링도 바글바글 좀 드랍이 되어야 이게 네, 테란이 정신 하나도 네. 없고 막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디파일러가 없는 게 너무 아쉬운데 네. 지금 방금 드랍은 왜냐면 어쨌든 꽤나 위력적인 드랍이 될 수도 있었는데 네. 이것도 막혔네요. 근데 아무튼 치상 병력 계속 치상으로 갑니다. 치상 길을 뚫었나 봐요. 소수입니다. 병력들 계속 갑니다. 자원줄 쪽으로 가나요? 자원줄 신동호는 자원줄 끊게요. 연봉 선수의 느닷한 멀티가 굉장히 부담스럽기 네. 때문에 네, 근데 뭐 이쪽에 자원에 타격을 준다손 치더라도 먹는 걸 못 먹게 하는 건 좋긴 좋지만 엄청나게 모아놨던 걸 왕창 쓴 걸 별 소득 없이 다 쓴 것도 자원 타격이거든요. 네. 양가지거든요 사실상. 그 미네랄 기지라도 네. 뭐 11시지만 12시만 가져가야 됩니다. 지금은 7시가 변수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신동호 선수는 지속적으로 7시를 드랍이 됐든 뭐 이동이 됐든 7시를 안 준 게 지금 핵심이에요. 그런데 야 연보성의 방어가 좀 튼튼하지 않거든요. 네. 다크성 없이 갑니까? 테란이 어떤 수비의 종족인데 수비의 종족 테란이 네, 수비라는 면에 있어서 무언가 이런 새로운 그 전략적 한 해법 같은 거 하나씩 만들어낼 때마다 토스하고 저그는 숙제가 생기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테란이 토스전에서 엄청나게 버티면서 플레이할 때 해답이 하나 있죠. 토스는 그래도 캐리어가 있잖아요. 저그는 사실상 답이 별로 없거든요. 네. 네. 자 병력이 조금 더 기술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고 연보당은 이렇게 막으면서 일곱 돌림됩니다. 자원줄에 분명한 타격을 먹긴 먹었습니다만은 자 섬 지역까지 네. 연보당도 자원줄 관리 잘해야 돼요. 신동을 자원줄만 끌어 생각하고 있잖아요. 신동호 선수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섬 멀티 지금 이제는 개수 부족을 좀 느끼고 있어서 양쪽 섬 멀티를 가져가는 게 가장 최선이긴 한데 네 반대로 이제 연보 선수도 드랍십을 통해서 이런 그 선 멀티 쪽은 견제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네, 연보 선수는 이미 뭐
이런 경기를 겪은 바 있고 최명원 선수와 경기했을 때 지금 엄청 흡사한데 예. 맨만 다르지 사실 뭐 부지기수 했을 겁니다. 연보성 보통 이렇게 갔으니까요. 드랍이죠. 네. 근데 문제는 네. 신동원 선수가 정교하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특히나 그랜드라인은 저구 상대로 테란이 이런 플레이 할 때 저구가 숨이 참 많이 막히거든요. 네. 네. 야, 여기 이종 네. 오버런 뭐 그 네. 중간에 받아주는 명령이 있습니까? 저 드랍도 지금 효과를 봐야지. 골리앗 비중이 높아지면 드랍도 힘들어지거든요. 네. 이거 중간에 유격될 수, 중간 유격될 수 있어요? 아니면 경급 내리거나 다크솜! 다크솜! 어쨌거나, 아니, 어쨌거나, 메카닉, 그것도 탱크가 비중이 제일 높잖아요, 지금. 탱크 비중이 높은 메카닉 상대로 울트라는 답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한 오답이에요. 네. 예. 근데 드랍을 통한 해법을 나름대로 찾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연봉 선수가 너무 잘 잡고 있거든요. 네. 왜냐면 이 드랍을 통해서 뭐 밀어야 되는데 밀진 못하고 있고, 소모저 거의 다 값비싼 울트라 아닙니까? 네, 병력 규범을 울트라가 하나밖에 없는데 디파일러. 거기다가 예 시도되고 있는 선물도 저지당했거든요. 네, 그렇죠. 예, 차라리 저글링을 왕창 쓰는 게 차라리 낫지.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러니까 파이어베 상대로 예 저글은 뭐가 제일 좋을까요? 예 아콘 상대로 뭐가 제일 좋을까요? 근데 다반제나 저글링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카닉 상대로 다수의 울트라를 사용하는 거는 정말로 권장하고 싶지 않은. 차라리 이런 식으로 해주는 듯하면서 가스를 왕창 최대한 그 저글링 쓰면서 말이죠. 과스를 최대한 축적해서 지금은 뭐 골리앗 준비된 거였어갖고 그거에 잘 안 됐는데 갑작스럽게 뮤탈리스크를 한 서너 부대를 확보를 하게 되면 예, 탱크 벌처 위주 메카닉 하던 테란이 일거에 예, 크게 낭패를 보는 수가 있긴 있는데 네, 예, 그것도 지속적으로 쏟아붓고 있긴 한데 이건 신동훈 선수가 비효율적입니다. 네. 가격 대비 성과가 없어. 이거는 결코 좋은 점수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는 체제 전환도 힘들어서 말 그대로 신동선 좀 찌든 상태입니다. 네. 가난에 멀티가 많은데 가난에 찌들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워낙 고가 유닛을 쏟아붓고 있다 보니까. 아 네. 그리고 고가 유닛이 따로따로 갑니다. 일렬로 쫙 가서 앞에서부터 죽기 시작해요. 그렇죠. 한 번에 죽고 한 번에 공격을 해야죠. 그럼 예 그냥 뭐 수입이 늘어나면 내가 좀 더 써도 되겠구나 쓰고 싶죠. 예 탱크 사이에 네. 네, 성 없이 반반 싸움. 이거 신동원 무너지고 있습니다. 뭐, 연봉 선수는, 이건 너무 그 개념 자체를, 맵에 대한 개념을 너무 잘 파고 있는 게, 이제 다 쏟아붓지. 이제는 자원이 없어.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드랍도 못해요. 정면 막아야 되거든요. 설마 그 시점이 싸움할 수 있어. 지금까지는. 비효율적인 싸움을 계속했습니다. 신동원 네, 결국 이게 마지막 점수는 네. 사실 높습니다. 탱크 네. 바로 옆에 다크솜 젖어야 돼. 다크솜 젖어야 돼요. 네 버티기 힘들겠는데요. 바로 영러시로 네. 1시간 11시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 네, 연보다 사실상 그 첫 드랍 갔을 때 말이죠. 그때 디파일러를 태우고 있었더라면 네, 그래갖고 그 첫 드랍 때부터 다크솜을 활용해서 저글링도 섞어주고 이런 형태로 갖고 연보성이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이런 형태로 갔어야 네. 그래도 사실 장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도 연보성 선수가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자 이제는 선멀티를 가져가는 게 실패를 했기 때문에 신동호 선수 네, 게스멀티였던 핵심 이 네. 지역을 차지하면 이거 언덕이거든요. 이제는 수비형 다크섬이라도 전 써야 됩니다. 어떻게든 시간을 좀 벌어야 되거든요. 네. 그냥 뭐 이런 거 봐서 뮤탈 써주고 히드라 써주고 총체적으로 다 써주면 좋겠지만은 그 정도로 연봉 선수의 압박과 경기 내적으로 지금 너무 잘해서 신동원 선수가 자유롭지 못했어요. 네, 신동원 선수가 그 팀 내에 헤란드라고 이제 연습을 할 때 조병세 뭐 변형태 뭐 이러잖아요. 근데 조병세 변형태는 병력이 있으면 공격을 하는 선수들이거든요. 제가 이제 연습을 이렇게 안 나오는 테라는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런 느낌 없이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네. 가디언이 떴을 때 자원줄을 좀 끊어줬을 때 그때 마무리 줬어야 되는데 시간 가면 갈수록 이 그랜드라인의 시간 가면 테란이 시계만 보면 누가 이기는 유리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맵은요. 그 가디언 공격이 위해 삭제 썼고 뭐 신동훈 선수가 참 그 상황 잘했지만 사실 연보 선수 더 잘했죠. 그 이후에 어떤 플레이가 예, 그러니까 버티면은 테란이 좀 좋은 맵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맵이고 또 연보성이고 상대 저그가 막 쏟아 부어주면
더 좋죠. 예.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면 진짜 버티면 무조건 이깁니다. 네. 예. 자, 이렇게 만약에 이 경기 연보성의 승리로 뭐 지금 분위기 7-7. 예. 네. 자, 이러면 오늘 4경기 끝나고 바로 조추석까지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결국 이렇게 해서 이제 예상되었었던 뭐 3개조의 어떤 재경기는 네. 결과적으로 이제 엉켜졌습니다. 자, 연보성의 승리를 통해서 8강 진출자가 확정이 됐고요. 그러면 4경기 김구현과 장명선 경기 이후에 바로 8강 대진을 위한 추첨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쌍이 붙을 수 있는 경기가 4경기 끝나고 나와요. 예, 예. 8강에서 리쌍이 붙을 확률 3분의 1이죠. 네. 예, 3분의 1입니다. 예. 자, 이제 재경기 하나 더 넣고 이제 8강 과연 어떤 대결이 펼쳐질 것인가, 어떤 조편성이 될 것인가. 야, 이것저것 포커스하면 연보성, 장기전 가면 연보성을 누가 막습니까? 그랜드라인 같은 뱀에서. 그렇습니다. 아, 정말 아주 드디어 연보성 선수가 이 그 많은 어떤 스타리그 진출에 비해서 8강을 못 갔는데 드디어 그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네. 한 단계 이제 나아갔을 뿐이죠. 네, 그럼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1위란 제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이렇게 됐어야 돼요, 진작에. 연보성이 이제 첫 8강이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원래 이게 3년 전에 이랬어요, 3년 전에. 그렇죠? 그 윤영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 로얄로드 윤영태가 지금 전성 달리고 있고요. 자, 신동훈 선수 뭐 다음 대회를 기약해야겠습니다. 연보성이 이렇게 그룹 C를 정리하면서, 8강 8명의 진출자가 확정이 됐고요. 잠시 후에 정명훈과 김구현의 대결을 보내드리고 바로 8강 대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넥스트 매치업 정명훈 대 김구현 대한항공 스타리그 시즌2 16강